네, 생성형 AI 참 IT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였는데요. 자, 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국내 플랫폼 양강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2022년 11월 미국 기업 오픈 AI가 챗GPT를 출시한 후 세계 시장을 강타한 단어가 됐습니다. 11월에 출시를 했으니까 해당 서비스가 등장한 지는 이제 1년 정도가 된 것인데요. 질문에 유려한 답변을 생성하는 챗GPT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일상이 바뀐 아이폰 모멘트로 비유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실제로 챗GPT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출시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하더니 최근에는 18억 명을 넘어서는 이제 기업을 통합도 했는데요. 네. 생성형 AI 기술이 검색, 메신저, 업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 빅테크는 물론 하웨이,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빅테크도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가 됐습니다. 생성형 AI 경쟁에 참전 중인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론 네이버와 카카오가 꼽히는데요. 두 기업이 생성형 AI 경쟁에 나선 이유는 글로벌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위기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검색을 기반으로 카카오는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그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요. 두 기업의 핵심 서비스인 검색과 메신저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술로 이제 좀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는 생성형 AI는 국민 플랫폼의 지위를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인 동시에 사업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챗GPT 등장이 지금 벌써 1년 정도 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카카오와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런 AI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나 좀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기술 개발에 좀 열중을 했는데요. 챗GPT가 등장한 후 일찍이 생성형 AI 개발 비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양사가 생성형 AI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성을 공개한 시점은 지난 2월인데요. 그러니까 챗GPT가 등장한 후에 3개월 만에 개발 비전을 내놓은 것이죠. 네이버는 당시 차세대 규모 초대규모 AI 모델 하이퍼클로버 X의 전반적인 구상을 내놨고요. 네. 카카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코어 GPT 2.0이란 차세대 모델의 개발 방향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란 계열사를 통해서 카카오는 AI 전문 연구 계열사인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서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대응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네이버의 경우에 연초에 웍스, 클로바, 파파고, 웨일 등 주요 AI 부서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통합하면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 개발을 전담하는 계열사가 전면에 나서서 우리는 기술을 통해서 생성형 AI 경쟁에 성과를 내겠다라는 비전을 2월부터 강조해 온 것이죠. 양사 모두 개발 중인 AI 모델의 특성으로는 한국 특화를 꼽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I 모델을 한국 시장에 맞게 고도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비전을 공개한 후에 양사는 연구 개발비에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며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데요. 네이버는 지난해에 1조 8천억 원 수준을, 카카오는 이 기간에 1조 200억 원 수준을 R&D에 투자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썼습니다. 네. 이 같은 기준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네이버가 9,600억 원 정도를 R&D에 투자를 했고요. 카카오는 5,400억 원 정도를 R&D에 투자했습니다. R&D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예, 매출의 네. 한 20%, 10% 안팎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조에 가까운 돈을 맞습니다. R&D에 넣었네요. 예, 카카오도 1조 넘었고요. 예, 역대 최대치를 투입하면서 생성형 AI 경쟁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썼던 지난해보다 네이버는 15.1%, 카카오는 6.7%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을 했는데 자 성과가 좀 궁금하네요. 네, 성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연초부터 생성형 AI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왔지만 지금까지 나온 성과는 사뭇 달립니다. 네이버는 지난 8월에 차세대 규모 초대규모 AI 모델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핵심 서비스를 순차 공개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감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개발 중인 생성형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엇갈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부터입니다. 카카오는
당시에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당초 상반기 출시로 예정했던 코어 GPT 2.0의 공개를 하반기로 미룬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8월에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한 차례 연기했던 생성형 AI 공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좀 물음표가 찍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코어 GPT 2.0의 공개 시점을 10월 이후로 다소 뭉뚱그려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좀 논란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초대규모 AI 모델을 누가 먼저 구축하는 것보다는 누가 비용 합리적으로 적정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비용, 속도, 최신성, 정확성을 가진 모델을 좀 개발 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나름대로의 이유 있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음에도 시장의 기대감은 좀 반감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은택 대표가 하반기에는 연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IT 시장 일각에서는 코GPT가 연내 출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나름대로 신중한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아무래도 카카오의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반면에 네이버는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이버는 카카오와 비교해서 연초에 발표했던 생성형 AI에 대한 개발 계획을 차근히 이뤄가는 모습인데요.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7월로 예정했던 초대규모 AI 공개 시점을 한 달 정도 늦추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계획대로 세상에 선보이면서 성과를 내는 중이죠. 네이버가 초대규모 AI 모델을 공개한 시점은 지난 8월 24일인데요. 당시에 단 23이라는 컨퍼런스를 열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차세대 초대규모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 언더간 뭐 이슈가 좀 됐었죠. 맞습니다. 예. 이를 기반으로 한 핵심 서비스도 순차 출시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네이버판 챗 GPT로 불리는 클로바 X를 8월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생성형 검색 서비스 Q도 9월에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좀 핵심 서비스로 꼽힙니다. 이 두 서비스는 B2C, 그러니까 소비자 향 서비스로 네이버가 마련한 그 모델입니다. 클로바 X는 질문에 답변한다는 점에서 챗 GPT와 유사하지만 하이퍼 클로바 X가 한국어 데이터를 챗 GPT 대비 6,500배 더 많이 학습하면서 서비스 측면에서 한국 시장에 더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스킬을 장착하면서 챗GPT와 차별화를 좀 꾀했습니다. 스킬은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해당 스킬을 키면 해당 영역에 더 적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한다는 점이 좀 차별화됩니다. 네. 지금 여행이나 쇼핑 정도만 스킬로 구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 스킬을 켜면 대화 형태로 펜션 예약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챗GPT와 차별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도입한 시범 서비스로 도입한 Q는 대화형 검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복잡한 의도의 질의도 이해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클로바 X처럼 생성형 AI 서비스지만 정보가 보다 엄격하게 선정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고질적인 문제로는 환각 증세가 꼽히는데요. 환각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양 답변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클로바 X는 창작자에게도 좀 유의미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각 증세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자유로운 대화가 좀 가능하게 기능을 꾸렸고요. Q는 이와 반대로 답변의 자유도를 좀 축소하면서도 정보의 정확도를 높인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를 지금 비교하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금액도 많이 투자를 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반대로 나온 걸까요? 네, 생성형 AI 열풍이 분 뒤로 비슷한 방향을 공개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도 투자했지만 좀 성과가 좀 다른 것을 좀 관측할 수 있는데요. 양사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업계에서 업력 차이가 좀 이런 요인을 나타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네이버는 199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PC 보급화에 따른 포털 경쟁과 스마트폰 등장 이후 이어진 모바일 경쟁을 이제 이어가면서 플랫폼 1위 기업이란 지위를 유지했는데 이때 쌓았던 노하우를 통해서 생성형 AI 경쟁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2006년에 설립한 뒤로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2009년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비교해서 업력이 좀 짧은 편인데요. 짧은 업력 대비에 그 체급이 빠르게 커지면서 좀 기술적 노하우가 좀 부족해서 생성형 AI 경쟁은 조금 다소 성과가 늦게 나온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업력의 차이가 이렇게 결과에 희비를 엇갈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